자, 여러분, 자, 5번 테마를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5번 테마, 조세 불복 절차, 기한호 신고, 수송 신고, 또 서류의 송달, 요 5번 테마는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다만, 요 조세 불복 절차에서 2021년 개정 내용이 있고 그래서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조세 불복 절차에서는, 자, 국가나 자치체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을 잡으면 나만 쇠고랑이죠, 뭐. 그래서 요 조세 불복 절차는 시험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23회 시험 때딱한번 나오고 또 25회 시험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 25회 시험 때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줄 나왔다가 여기 30회 시험 때딱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또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한후 신고와 수송 신고라는 부분은 시험에 또 이게 옛날에 지방세법에 있을 때는 시험에 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이 한 줄씩 나왔는데, 자, 지방세 기본법으로 옮겨오고서 2011년도부터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또 최근에 개정 내용이 축적이 돼 있어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송달은 딱한번 시험에 나오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세 불복 절차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조세관에서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 있잖아요. 조세관에서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습니다. 자, 그 불복 청구인이 우리가 이의신청 같은 것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을. 국세 같으면 이제 이의 제기를 할수 있고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세 같으면 이제 심사청구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라는 걸할수 있고요. 자, 그래서 국세청장한테.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지방세는 이제 도지사한테 하던 이 심사청구 규정이 삭제가 됐는데, 국세는 심사청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심판청구라는 것을 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라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행정법원에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자, 국세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청구는요, 한번 보세요. 자, 청구기간, 조세관에서 국가나 자치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이 청구기간을 보니까 다 며칠이에요? 오, 다 90일이네. 공부하긴 다 쉽네요. 청구는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안날부터 다 90일에 제기하게 돼 있어요. 60일, 예전에는 6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 90일 통일했습니다. 청구는 다 90일이에요. 근데 국세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있죠? 요거만 이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요거만 30일이에요, 국세가. 자, 그래서 나머지는 또다 90일이고요. 자, 지방세는 전부 다 청구도 90일이고 또 그다음에 결정도 다 90일이에요. 근데 국세만 이렇게 자, 국세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요게 30일이라는 거 있죠? 요거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봅니다. 보시면 여러분요, 지방세 불복 절차를 한번 볼게요. 지방세 불복 절차를 보니까 여러분 다 청구 며칠이라고 했어요, 제가? 다 90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도 다 지방세는 다 90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지방세가 2021년도에 아까 심사청구라는 것이, 자, 국세는 아까 국세청장한테 하는 심사청구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세는 이 도지사 같은데 도지사에게 하던 이 심사청구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의신청, 그다음에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행정소송 이렇게 불복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중요 법령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불복처의 절차의 중요 법령들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심사청구라는 것과 국세에서는 국세 얘기입니다. 국세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라는 것은 선택적인 필수 절차다. 무슨 얘기냐면, 자,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다만 심사청구도 거치고 심판청구도 거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이제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행정소송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거치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청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받고 이 중복청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받고 중복청구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이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되는데 둘 중 하나만 거치면 되는 거지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거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지방세, 자, 봅니다. 지방세에서의 중요 법령은요.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도로서 역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심판청구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럴 때는 심판청구 할 때 그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는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면 사람들이 계속 이의 제기하거나 이 조세 불복 절차를 통해서 집행을 계속 미루도록 시간을 막도록 시간을 계속 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집행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심판 청구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자, 여러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요게 이제 시험에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요게. 자, 어떻게 나온지 23회 시험 때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조세 불복 절차는 다 90일이다. 요게 만약에 60일 나오면 일단 틀린다. 왜냐? 자, 90일, 60일이었다. 헷갈리지 말라고 90일로 다 통일했으니까 청구라든가 아까 결정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9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60일 나오면 제가 틀리다 그랬는데 60일 나오면 틀리다 그랬는데 예, 어떤 수강생분이 보세요. 이게 이제 실전에서는 60일로 바꿔서 나왔어요. 결정 심판 결정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답을 맞힌 제 강의를 들은 수험생분들은 60일 아싸. 자, 요거 90일인데 이러면서 자, 이렇게 답을 골라낸 수험생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거 30일까지 공매 처분 보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인이 재등을 입어서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은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예, 이거 이의신청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봐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리을번 있잖아요. 요 리을번이 이제 또 요게 이제 요게 2021년 올해 개정세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 절차라든가 자 그다음에 감사원의 심사 청구 같은 것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이게 2021년 개정세법이에요. 30회 시험 때는 정답 지문이 어떤 거였냐면 지방세가 그 당시에는 30회 시험 때는 자 이런 불복 절차 뭐 이렇게 조세 심판원의 어떤 심판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그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답 지문이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틀리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서 자, 이렇게 불복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역시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나 자 심사청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나 또 심판청구 같은 것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라든가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바로 그냥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서 이런 청구 절차를 반드시 지방세도 이제 거쳐야지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또 예전처럼 반대로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은 이런 조세 불복 절차, 심판 청구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이제 그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국세에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불가하다. 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하나만 받아야지 두 개 다 받을 수는 없다.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요. 시험에 독립하게 이게 지금 나오진 않고 있는데, 자, 출제 안 되고 있는데 꼭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뭐냐면, 신고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하게 돼요. 그럼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가산세가 적용되고, 또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뒤늦게 신고를 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가산세 부과하는데 일손도 줄어들고 또 그다음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중한 가산세 부담도 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한을 신고의 경우 어떤 혜택을 주게 됩니다. 신고기한 지났는데 뒤늦게 신고를 하다면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자,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는 게 기한을 신고입니다. 근데 수송신고라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제출한 자인데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어요. 자, 그래서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수정신고입니다. 자, 언제까지 할 수 있냐? 둘 다요.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경정 통지 전, 즉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 납부 불성실했어요. 과세권자 다시 생긴 계산에서 고지서 날라왔어요. 고지서 받고 나서, 아, 나 오늘 기한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기한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긴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요. 자, 기한을 신고는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가산세, 또 납부정가산세 이렇게 적용되는데, 자, 수송신고는 적게 신고한 자고니까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요 가산 이렇게 기한을 신고했을 때 혜택을 좀 주의해서 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냐면 어떤 혜택이 있냐 그러면, 자,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에 만약에 기한을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해줘요. 자, 그 다음에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초과 3개월의 기한을 신고하면 요거 무신고가산세 30% 감면해줘요.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요 무신고가산세 20%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50, 30, 20% 감면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저 요걸 좀 감면율을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수송신고라는 것은 요 최근에도 개정이 있었는데, 자, 1개월 내,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만약에 수송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해주고요. 1개월 초가 3개월 내다 그러면 75% 감면해주고, 3개월 초가 6개월 내 같으면 50% 감면이요. 요 정도. 그렇게 쭉 해가지고 1년 6개월 초가 2년 내 같으면 10%까지 감면해주는데, 이걸 다 뭐, 여긴 그렇고, 앞부분만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법정 신고기한 지나서 자 1개월 내 수송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요거 자 50% 감면,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한을 신고 감면은 꼭 알아둡니다. 법정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다,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20% 감면, 50, 30, 20%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전부 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이 없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이 없어요. 자, 그래서 기한을 신고나 수정 신고나 신고에 관한 거잖아요. 기한을 신고, 수정 신고, 신고에 관한 거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만 감면해 주는 거지 둘 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시험에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기한 경과 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요거 자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또 시험에 옛날에 지방세 있을 때 한번 나온 것이 기한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하나여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을 신고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감면율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세액 결정이요. 기한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을 신고일부터 3개월 내 그 지방세 과징과 세액을 자, 요거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는 가볍게 한번 보시면 돼요. 납세무자가 기한을 신고했다 그래서 요게 세액 확정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장이 과징과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이제 납세무자 확정이 되고, 납세무자 기한을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납세무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세액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했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그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송 신고하면 무신고, 그 예정 신고 불송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 중과산세 요거 50%를 감면해 준다는 거. 요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우리 나중에 양도소득세 테마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 한번 눈여겨 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요. 부동산을 파시면은 양도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입니다.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예요. 그래서 다만 근데 예정신고 불수송시라면 가산세 정도되는데 다음 연도에 그래도 5월 달에 확정신고라도 하면 부신고 가산세, 과소주가 가산세 50%를 깎아줍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서류 송달입니다. 서류 송달은 뭐 시험에서 이게 딱 한번 나오고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안 나오니까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니까 서류 송달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 전자 송달 이메일로 전자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원칙인데 공시 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공시 송달은 교부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 널리, 시, 보이게 하는 공시 송달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 송달의 사유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공시 송달의 사유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요. 이게요. 대부분 다 곤란하고 자, 보세요. 자, 곤란하고 그다음에 분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 곤란하고 또 곤란하고요. 자, 이런 거예요, 대부분. 자, 한번 볼까요?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그러니까 곤란하겠죠, 아무래도. 예.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서류 송달을 한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하여튼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을 보니까요. 예. 자,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 공고는 지방세 정보통신망 홈페이지나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일간신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간신문이 아니라 일간신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간신문 아니고 일간신문이다. 예,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니은번 지방세 정보통신망 홈페이지라든가 지자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시송달을 할 때는 다른 공시방법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공시방법과 같이 함께 한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치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해요. 자, 예, 서류 송달하려고 하는데 그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막 거부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두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치송달인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처음 나오면서 다음 중 공시송달의 사유가 아닌 거라서 아까 공시송달의 사유 깔아놓고 얘를 집어넣고 유치송달을 집어넣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요 정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32페이지부터 이어지는 OX 그 다음에 33페이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꼭 한번 풀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렇게 문제 읽으면서 정답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해서 5번 테마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6번 테마도 자, 집 6번 테마부터는 이제 자, 1번부터 5번 테마까지는 조세 총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세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상을 다루는 조세 총론 부분이었고 자, 이제 강론으로 넘어갑니다. 6번 테마부터는 지방세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서 취득세로 이제 지방세부터 이어집니다. 지방세 취득세부터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 1번부터 5번 테마까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또 다음 테마도 이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